엘들링입니다. 원래 조금 오늘은 녹화를 안 할까 하다가 위치가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 풍차마을 돌았죠. 여기 금가면 여기 보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알터뱅드까지 갔다가 지금 고귀한 자의 영웅묘지에 왔어요. 제가 여기 왔었나 모르겠네요. 몇몇 묘지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만 죽어요. 왜 이게 붉은 종자의 탈리스만이냐? 뭐죠? 회복량을 늘린다. 얘네는 파란색이죠. 이게 무구덩어리 부적이, 이거 끼면 레벨 한5 정도가 오르긴 하는데. 점프 공격. 마술사들 할때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술기도 전투 기술인데. 또 마술사. 이지가 주는 거. 강인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경직이 잘안 먹는 건가요? 장착자가 이런 것도 있어. 사브리에 신기하죠? 데미지도 커진다. 일단 이걸 녹색 거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긴 이빨이 제가 은근히 저좀 스태미너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잘안 이르두르고 필요할 때만 해주려면 괜찮긴 한데, 사람이 마음이 뚝 받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아까 문 앞에 봤던 애가 얘들이네요. 저기 가서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인해야 하셔야 돼요. 오. 나 괜찮거든. 이거 견딜 정도로 성장하긴 했거든. 쟤 발광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거죠. 저 녀석이 나타나. 제가 저 녀석 때문에 기도를 배웠어요. 회복. 회복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싸워라. 미쳤네.
와봤나? 기억이 안 나네. 타워로 잘 넓히고, 위아래. 항상 인풍. 얘를 송유라 보면서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리 와. 꼬미 천천히 지나가요. 무상도는 씨. 안 떨어지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간다, 간다. 조심하세요. 한치대 맞다 보면 추를 터져 좁아요. 에너지 볼수 없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맘만 보면 안 돼요, 인프에서. 하나가 방, 세가지고. 추를 터지고 하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하나는 붙네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게 짜증나요. 쟤네는 저거 아니긴 한데. 이 페르시아 언제야? 잠시만요. 두 개나 필요한데? 하나인가? 학급 자체가 나중에 부족할 일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표식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탈리스만은 저렇게 안 주거든요. 소금 열쇠. 아까워. 던전 열 때 쓰고 저는 아이템은 뭐. 안아줘요. 잘랐어. 이거 보스인가? 속도가 너무 안 나오네. 아, 던전이 꽤 기네요. 이형 주의하라니. 야. 너였어? 쉽지 않네. 아, 대놓고 아예 쟤랑 붙으라고. 해놨네요. 들고 와야 돼요. 끊어 이럴 거야. 야, 나 진짜 안 약하다니까. 타고 나와, 근데 쟤는. 보내버렸네요. 쟤 언젠가 만나긴 해야 되는데. 전설들이랑 한번 긴 해야 되는데.
걔를 그 황금진 그 거기까지 데리고 오려면 좀 멀거든요. 또 달려야 돼. 이거 오빠 아니야? 왜? 맛있어. 쟤를 저기까지 오게 해야 돼요, 쟤를. 근데 레버는 어떻게 생각해? 또 여기까지 오게 할게요. 응? 레버 있다. 이거 당기면 되나? 이 친구가 안 나오는데. 얘를 틀어트려야 되나 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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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잡아야 이제 되네요. 무스 잡으러 가겠어요. 전멸시켰죠.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왕자의 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있죠. 허리 잘리는 거. 궁금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중요해. 잘했다. 하나, 둘, 요. 싫어, 임마. 이 소지가 되게 많네요. 이런 거 신성 유용하다고. 나랑 한번 붙지 않았나? 맞들여도 되겠다. 넌 맞들여도 되겠어. 썩 밑에는 있지 않은데, 그 던전 난이도는 좀 있었는데, 썩, 뭐, 그렇게 뭐. 이 앞에 검은 칼날 애가 한명 있었어요.
이제 알렉토 같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일반 잠옷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잡긴 했는데 여기에 무슨 번 셀보스 퀘스트 아이템 호박색 정약의 재료? 셀보스도 자꾸 이상한 약 먹이려고 하죠, 걔. 이상한 놈이라고. 벼락냥? 얘야? 검은 부담. 뭐냐? 아, 꼈다, 꼈다. 또 그마다 나한테 맞는다니까. 구름 전쟁이 말입니다. 오두인이 욕망이 나서 구름 벗으로 삼다. 아, 이 얘기가 이게구나. 이게 되게 적대 세력인데 친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상대방이 상대방을 인정한 거죠. 아, 얘랑 계속 척을 지고,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게 없겠다. 얘도 세고. 그런 거죠. 인정했다. 이거죠. 소금 요새. 나이스. 오늘도 건강 해놨습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넓은 데 뭐가 없다니. 위에 상대도 쉽지 않네. 아우, 고룡 간사. 아, 저 고룡이 걔가, 아, 그걸 풀어 짝수처럼 힘들어요. 아, 또 왜 여기로 왔어? 아이씨, 진짜, 씨. 왜 여기야? 아, 눈이 10만이면서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 10만 정도 모이면 빡세기 때문에. 제가 저기서 고용 란착스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너무 허허불판이긴 했는데. 나올 법하긴 하죠. 거의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번개 치는데 막 양들이 특이하게 생겼지. 여기 또 비 온다. 또 비 오면 또 벼락 치고. 와, 따끔하다.
있어. 오. 8만이나 주네. 와.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점포. 눈잡을 땐 항상 등잔 밑이 어둡다. 프라키토삭스가 제일 어렵죠. 걔는 진짜, 개미지 한 방 한 방이 너무 싫었어. 괜히 그거 하다 맞는다니까, 너. 하지 마. 관인 거죠? 관에 이렇게 저 황금 눈이. 아이고, 좀 잘 좀. 아. 얘들아. 뭐야, 저 미친놈이에요, 저거. 뭐, 저한테 막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아, 잠깐만, 저 양이, 저 미쳤네. 혼나 봐요, 얘. 너 나랑 왜 그래, 너? 미쳤어? 아, 미쳤네. 괜히 내 전투를 방해하고 있어. 매복 있다고? 누구야? 숨어가지고, 씨. 번으로 갈수록 이제 마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안에 놓으면, 이게 가까우면. 뭐 축복이 없는데? 이상하다. 원래 축복이 있는데. 희한하네. 축복이 있는데. 1번.
1번째. 못 내려간다. 어디 있어요? 오, 멋있네요. 트리가드야?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 어마어마한 규모네. 트리가드가 트레이드마크네요. 엔들링은 조금만 좀 친절하면 좋겠어요. 귀찮은 거. 조금만. 뭐 힌트 뜬것 같아. 이쪽에서 가는 거 같겠죠? 아, 이게 뭐, 이벤트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에서. 어떻게 내려가? 오그리는데? 호박색 벨트죠. 맞아요. 호박색 벨트. 저것 때문에 온 거예요.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네요. 동상이 슬퍼 보이네요. 여기 뭐가 있지? 아, 통로구나. 동굴에 있는 통로였어. 아, 이거 못 찾겠는데? 아, 이쪽 살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와. 봅니다. 내가 너 되게 싫어해. 문배어에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족족 곰은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한 놈도 빠짐없이. 아, 나, 씨. 저기 있네. 아, 문배어, 씨. 넌. 제가 룬이 많아가지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잠깐 들어갈게요. 뒤로 이렇게 길이 있는지 모르셨죠? 저도요. 이쪽이 더 많네. 여기 트리가도 두명 있는데 제가 잡았죠. 한 명씩. 오자마자 여기 타고 트리가드 2명, 여기 왼쪽에 가고일, 오른쪽에 나무령, 황금종자 나무령.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죠.
편의점에 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하나, 세 개? 두 개? 네, 이 정도 하고. 레벨은? 아이템을 좀 보면서 할게. 신비. 되돌기면, 아니, 나 한번 별로 신앙이 있었잖아. 지력인데. 지력이 30원이야. 신비. 신앙. 신앙을 해야 되나? 마법을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력. 아, 지력을 높여놔야 되나. 끝나 좀. 신앙을 좀 해야 되나? 버프가 이거고, 공격은 이 마법. 버프 걸기는 이쪽. 뭔가, 흑염. 내 안에 흑염룡. 내 안에 흑염룡.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진짜 아니 왜 이런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거의 지금 이쪽 부분도 다 해야 한 것 같아요. 지금 야금야금 하면서 협찬이 많이 했네요. 네. 여기가 갱도 하나 있다. 봉인된 갱도. 여기 가야겠다. 봉인된 갱도. 그들이 무슨 자기네가 모인 것만이야. 살짝이들부터 쓰고. 벗어 쓸어주고. 와,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좋네요. 한갑나요. 저 갱 들어가려면 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 좀, 얘네랑 좀 놀아줄게. 네,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들어가면 되나? 용창교에서 한번 가야 돼요. 이거 막았었나? 이거 새로 로스트, 아, 막았었나 보다. 마법은, 마법도 막다. 자, 실망이야.
10만이야. 내가 너한테 부른 건 황금 가면이냐? 황금 가면 나 줘. 어디서 들어가야 돼?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 이쪽인가? 그쪽. 아씨 또 있네 씨. 전 어릴 때 분류가 좀 싫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보기 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보기 좀 진짜 착각. 자 진짜 그 말썽쟁이들을 아프리카 출신 또치 무슨 마이콜 또 뭐 깐따피아 아 정말 나라에서 상 줘야 돼요. 여기 내려가면 아 저기 저기 대변 먹는 자랑 여기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저 투명한 애를 잘 못 못 잡아요, 제가. 진짜 못 잡거든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번번이 놓치고. 전혀 안 오는데? 어딨죠? 온다. 아, 벌써 잘못 봤다. 아, 여기라고 했잖아. 아, 제일 싫어. 아. 투구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전쟁과. 누군가, 어, 멀리서도 오네. 뭐, 뭘 죽일래, 이렇게. 와, 안 잡았어. 아. 이거 뭐야. 아. 아, 저 너무 짜증난다. 아, 전 저거 정말 못 잡겠어요.
방향을 못 잡았어. 아, 씨, 진짜. 근데 저런 전에일수록 약간 좋을 것 같은 전에일 것 같거든요. 쉽게 안 주는 전에가. 서리 밝기가 저런 애거든요. 이렇게 투명하게. 여기만 보고 있을게요. 집중. 집중. 살라있는 좋네요. 온다. 이번에 좀 잡자. 잡았다, 씨. 씨,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게 하네, 씨.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나가려는 길은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치워크하면 여름에 계곡에 이런 뭐처럼 괴물들이 있으면 안 되죠. 독불에다가 근데 풍경만 보면 풍경만 보면 구멍 바라볼 지니 소리가 나요. 깜짝깜짝한 뭔데 이게 문철도 어떡해요. 문철도 문철도는 진짜 튼튼해요. 어? 단석 찾았고. 오, 저거 갖다 주면 할머니가 단석 그거 줘요.
단속, 아, 단속 뭐다. 단속 8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저 긴니발 말도 안 나는데, 강화하려면 8자리가 필요한데. 팔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뒤쪽에 있는 쪽이라. 많이 떨어져 있어. 오. 좋아하는 게임 유튜버 분들 중에 김도님도 계시고 짬타주한 프로의 딸 진짜 길치신 것 같아요. 짬타주한 저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길을 못 찾겠어요. 아 이게 옆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본인 그 하는 거랑 시야가 좁아져요. 이게 다야? 잠깐만 좀 아니, 이게. 메시지도 적힌 게 없고, 뭐야. 저거 없었으면 못 갔네. 10km. 짭타수원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트리거도 잡는 것부터 영웅의 각오의 두 마리 잡는 것부터 저야 들쭉노 하니까 가 아주 그냥 안 좋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 이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출혈 있어요. 네, 여기 출혈 있어요. 여기가 출혈 통날이. 석검열쇠, 나이스. 안 그래도 석검열쇠 많이 써가지고 좀 틈틈이 봐야 돼요. 석검열쇠는 틈틈이. 평사 길이 너무 복잡하다. 이게 있는 거면 보스전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뭘잘 봐야. 진짜 씨. 아, 이쪽으로 떨어져서 가라는 거야? 알았어. 저거는 좋다. 저거는 좋은 평가 줄수 있겠다. 오마이갓.
군대를 쓸 줄은 몰랐잖아. 어우, 놀래라, 씨. 팔! 아, 오나, 이씨. 그 갱도에서 나오는 단석이 통일되어 있거든요. 6자리면 5, 6자리면 6. 팔이 나오는 데면 후반 쪽, 뒤쪽. 아, 이거 쓰셨어야 되는데. 아, 쟤 데리고 와서 좀 죽였을 텐데. 아깝네요. 너무 성급했어. 죽이는데 너무 성급했어. 제가 운철도를 안 쓰려는 이유는 운철도를 쓰잖아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운철도가 좋아요. 어, 아이씨. 어, 엘리트가 저거 잘했어? 이거 운출도가 전에는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공격. 내려치기. 그게 은근 경력, 그 경직이 잘 들어가요. 공격도 그 정도면 느린 편은 아니고, 오히려 이거. FB 달 것도 그것만 잘 때려 넣으면, 네. 잘 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엄청, 네. 운출도 쓰면 게임이 편해져요, 진짜. 그래서 저는 긴 이빨 쓰기로 했으니까. 와, 진짜 사악하게 빛이 났다. 너네 진짜 안 뛴다, 안 뛰어. 아, 이게 맞는다고? 잠깐만. 아, 진짜. 오. 시간폭탄이야. 어디다 쓰는 거야? 와, 부르다가 한 방 먹게 생겼네. 대단하다, 진짜. 단속 뭐야? 어, 박수전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크다고? 신의 살 것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아, 무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싱거운데. 여기 뭐야? 길이 통해 있네요. 신수탑인가봐요. 이쪽으로 가면. 네, 축보고 찍을게요. 그러네. 신수탑이네.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진짜 새로운 게임 같아. 근데 엘든링은 진짜 이해차를 하는데 2년 만에 다시 하니까 전혀 새로운 게임인데. 아, 재밌어요. 그래서. 아. 응? 아. 그걸 안 먹었네요. 한 명 죽이고 와야 되는 거야. 이 갈라미? 그쵸. 이쪽에 이렇게 가져가겠어. 드디어. 어, 잠깐만. 아, 방울 사냥꾼. 그래. 아, 이게 방울 사냥꾼이 없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는 저쪽 케일리드 그레이 오르는 쪽쪽에 거기에 있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뒤에 황금나무도 있고 방울사냥꾼과 일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성이라고 이렇게 방울사냥꾼 하는 데 있는데 거기도 가야 되고 그러네요. 할 거 되게 많네요. 고급 로데일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해놓고 다 해놓을게요. 이중 라인이네요. 각오율은 잡아가지고 가야지 얼른. 연서 그래도 기침이 많이 잦아들었는데 조금씩 계속 하긴 하네. 한 번당 두 개씩 좀.
가까이 가면 사라질 것 같아. 아씨, 황금팬이. 얻었네요. 허약한 애들만 가다가 만날 것 같은데, 고드릭인가 만날 것 같은데. 몹이라고 할만 하네요. 와, 멋있다. 크리가드가 그 확실히 근위병 같은 느낌? 도움을 지키는 뭔가 황금으로 칠한된 갑옷을. 땅이 막 폈네요. 100% 맞은 자리처럼. 그죠? 이런데 팍 파여가지고. 자. 자. 계속 자. 자고 싶었어? 넌 계속 자. 재워줄게.
봐봐. 오, 아, 너무 빨리다. 오랜만이야. 나 강해졌거든. 어때? 괜찮았어? 나중에 다시 붙자.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 모를 것 같아요. 왜 저러고 있어? 멋있는 척해. 가. 잘 가. 가지 마. 담장의 상흔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왜봐. 이상한 중생들. 폭을 찍어야겠네요. 그레이오르 용총에서 만나는 방어사냥꾼이 제일 강하고요. 10분 만이네. 엄마가 필요하죠? 2만 19,000. 얘가 얼마짜리지? 12만. 12,000이 더 필요하네. 나? 10개? 저 하나 200이니까 신호 근력이 많이 오르네. 시력
공을 사냥 구하는 여기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 2번 찍어주고. 혹시 2번이 안 보이나? 저 윗길. 그렇지, 저 윗길이다. 융트리가드도 또 곧 만날 것 같아요. 네, 융트리가드. 멋진 거 한다. 근데 어떡해, 원샷이야. 어이, 징그러워. 나 얘 나오는 줄 몰랐잖아. 거의 맞딜 수준으로 해버렸다. 맞딜 수준. 참 좋을 카이테스인데 어디가? 예. 거의 맞딜 수준으로 떠버렸어. 맞딜 수준으로. 이게 이러니까 움철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움철도만 들면 그냥 게임이. 엘든링이 엘린이들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 운철도. 어우, 징그럽다. 어우, 야, 쾌골인데야. 어우, 지네처럼 막, 어우, 씨. 야, 민달팽이 중에 제일 징그럽겠다, 이거. 이 쾌골에서 자랐어요, 민달팽이가. 어우. 볼 것 같아. 너 방어 사냥꾼이랑 너랑 모든 관계가 있지. 어?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고 그냥. 뭔가의 대형 방패. 좋아 보이네요, 방패가. 사고 싶다, 저 방패. 황금하다. 사고 싶다, 방패. 요즘 좀 딴 데서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박배야. 계속 들고 다닐 필요 없어. 필요한 배우수 기사되고. 아, 다른 것들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얘도 좋아요. 빙가게 도끼. 전혀가 서리 밟기. 아, 이건 진짜 안 신나. 다음에 준비를 하고 반에 나오죠. 어? 쟤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저 없어졌죠. 나온다는 거 진짜 고기 많죠. 와, 저 사정거리 봐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저 과욕을 부르면서. 막 열받을 정도로 답답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뭐야. 맞지? 이제 등장 조건이 조금 밤을 하고 한번 쉬어줘야 돼. 그래야 얘가 나와요. 지금 사라졌죠. 확률이 범위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또 반이 나왔다. 너무 공격이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무슨 선만 날라갔네요. 그건 뭐. 문제는 그레이오를 엄청해놓은 그게 더 문제예요. 장난 없거든요. 아우, 아우, 한
대만 붙였으면 더블 케어 되는데. 아. 또 너무 욕심이야. 또 욕심 부렸어. 눈 있지도 않는데. 버닝 크루거 곡선에 빠지기 전에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해야 돼요. 얘는 괜찮아. 24,000 좋네요. 많이 준건 아니죠? 황금 나무 좀 가볼게요. 내일은 좀 더 가야 돼요. 좀 씁하다. 남아있을 때 빨리 잡아야지. 골렘이 화살을 쏘거나 그럴 거예요. 저 여기는 확실히 기억나요. 그 용띠가드가 나와요. 요호씨, 딱 맞냐?
이게 얼마죠? 와리가리 하는데. 아! 어쩌, 씨. 일로 와. 오래 사냐? 왜 와? 건들 게 있어서 와? 믹스가 됐던 잡는 법이 있죠? 좀비 게 풀면 잡긴 해요. 아, 나. 그러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보이죠? 저기 빨리 끝낼게요. 어, 뭐야. 숨어서도 힘드네. 용트리 가드 한번 잡아볼게요. 쉬운 놈은 아니었는데.
오늘 목표는 좀 뒤까지 잡고. 처음에 만났을 때 용퇴가 좀 진짜 어렵거든요. 막 번개 쓰고 막. 이어서 하라고 이렇게 딱 사인. 나 이미 썼구나. 엉트리가드는 봐봐. 맞아주고. 이게 문제야. 확인. 오, 이게 꼴면 이래요. 그 타이밍을 아는데. 약간 저 오빠가 있어요, 저거. 어허, 멀리 떨어져. 야, 이게 뭐야. 뒤져, 이 새끼야. 응. 받아주니까 내가 너한테 지는 것 같지? 내가 너한테 좀 밀리는 거 있는 것처럼 보였지? 어? 말도 안 나오네. 열받아가지고. 씨. 중량 4.5. 오, 좋다. 어, 얘 좋다. 창조의 카이트 실드가 좋네요. 중량이 4.5밖에 안 돼요. 근데 마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35. 신성이 조금 떨어져. 가득하고. 무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이죠. 이거 찍고, 이제 로데일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들 좀 할게요. 그래. 레벨로 갈게요. 레벨 3만. 네, 다 먹자. 아, 진짜 없네.
이거, 와, 이제는, 야, 이제, 레벨업을 해도, 끝났어요. 이제 레벨업을 해도, 끝났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 좀 돌고, 아니 그 전에 안 한 데들 있거든요. 이런 데들, 그리고 여기에 또 방울산 있고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묘지가 어려워요. 여기가 다시 한번 여기랑 지하 묘지 중에 좀 빡세서 안 한 데들, 화산관 쪽. 얘는 잡았죠. 잡았어요. 알렉토 잡았고. 셀루스 좀 하고. 여기. 갤미어 영웅 묘지. 아, 갤미어 영웅 묘지. 맞아요, 얘. 쟤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늘성도 해야 돼요. 방울산악군 본 거지. 아직. 쟤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화산관 이벤트가 아직 좀 있거든요. 그 여자애 찾아가서 좀 가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진행을 좀 해야 되고. 그 정도 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온 거 거의 다 하면서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시간엔 그 정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